안녕하세요. 손혜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텃밭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텃밭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거는 뭘까요? 모자. 그렇죠. 모자입니다. 바깥 활동을 할 때 햇살이 뜨거운 봄이나 여름에 얼굴이 타거나 아니면 눈이 부시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텃밭 활동할 때 모자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장갑. 장갑입니다. 흙을 만지거나 할 때 날카로운 곳에 손이 다치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주죠. 우리 손을 보호해주는 장갑. 장갑도 우리 텃밭 활동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선생님이 운동화와 다른 걸 신었죠? 이거는 장화입니다. 보통 운동화를 신고 텃밭 활동을 하면 운동화 안에 흙이 들어가서 양말에도 흙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이 들어가기도 해서 자, 편하게 우리 텃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화 대신에 신는 이거는 장화이고요. 이렇게 복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텃밭 활동에 사용한 도구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 밭을 일굴 때 이렇게 해서 밭을 일굴 때 썼던 삽입니다. 여기 트랙 지나가네요. 방금 같이 한번 볼까요? 트랙터 농부 아저씨가 일을 하러 갔다가 식사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삽으로도 농사 일을 할 수 있지만 저런 농기계를 사용하면은 더 빨리 더 편리하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이건 삽이라서 흙을 파거나 옮길 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올록볼록한 이랑과 고랑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채소도 심고 썼는데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이거는 삽. 그리고 이거는 양동이에요. 물을 담을 때 쓸 수도 있고 여기 안에는 작은 도구들을 담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삽보다는 조금 작은 모종삽이라고도 하고요. 꽃삽이라고 하는 삽이 있어요. 이거는 작은 모종을 심을 때나 아니면은 작은 텃밭을 가꿀 때 쓰기에 좋은 도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모 모양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기구 홈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도구고요. 세모 모양의 미는 밭을 갈거나 아니면은 잡초를 뽑거나 할 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도구예요. 홈이. 그리고 이거는 주전자 모양처럼 생겼는데 주전자보다는 훨씬 크죠. 물을 많이 담아서 식물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물뿌리개라고 합니다. 물뿌리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텃밭에서 우리 사용하는 도구들과 우리 복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른 모종들도 한번 더 심어보고 텃밭도 더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